돈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오면 세 개가 나가야 되는 형국이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자체가 이 무속이라는 걸좀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네. 왜냐면 자기가 잘 느낀단 말이지. 그리고 금년 들었으면서 본인이 유독 불안할 거예요. 느낌에 딸하고 같이 왔잖아. 네. 쟤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너 이런 데 처음 와봤지? 그건 아니었던 것 다른 데도 가봤어? 같아. 네. 다른 거, 떠난 거 있어, 너랑. 이게 뭐냐면, 근데 낯설지 않고 무섭지 않지. 괜찮은 것 남편도 그렇지만, 애들 아빠도 그렇지만, 남편이 계셔? 같아. 네. 생일이, 나이가 몇 살이야? 7일 년생이요. 돼지띠네? 네네. 나하고 동갑이네? 아저씨가 더 늙어 보이냐? 아니요. 정말 안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소위 띠적으로만 본다면 원진이라고 그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진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그 살이 끝난다는 거거든. 그만큼 안 맞거든. 남편이 또 돼지띠 같으면은 쟤하고도 안 맞아. 이게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잖아. 하늘에서 지어지는 인연인데 그 자식들 중에서도 어떤 자식은 나하고 맞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자식이 있거든. 그 차이들이 그것도 궁합이거든. 뭐가 궁금해? 제가 제일 지금 힘든 거는요, 돈이죠. 최근에 그래도 한 지금 어떻게 보면 4, 5년 바짝 힘들거든. 근데 떡 냄새는 나는 거 보면 떡냄새가 뭐예요, 선생님? 어디 가서 정성 좀 드렸니? 아니요, 아니요. 우리 같은 데서? 아니요. 전혀 안 드렸어. 네, 그건. 절에 가서도? 네. 신기하네. 냄새가 나는 거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네는 자네대로. 네. 쉴 날, 바쁜 날이에요. 매번. 근데 남편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형국이니까 안 풀리고 있는 노릇이겠지. 무슨 일에 남편은? 제가 제빵이에요. 잘 돼, 빵집? 아니요, 저희는 이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가 접으면서 아빠가 이제 요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년 정도 이제 제과제빵, 그러니까 자기가 제과점에서 일을 일을 하는데, 하는 거지. 이제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서 좀 하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남편 생일이 언제? 7106212인데, 그게 자기 본인은 그날 생일을 안 하고, 4월 21일로 해야 그게 된다고. 맞을 거예요. 그걸로 4월 생이 된다고.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엄마나 아빠나 어떻게 보면 아빠는 108염주 걸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을 거고 자네는 엄마는 나와 같이 이런 쪽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만난 거지.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신이 어딨어? 조상이 어딨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만 네, 살았거든. 맞아요. 몸좀 돌봐. 몸만 부어있고 크기만 하지 너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야. 47밖에 안 되셨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왜 되는 노릇이 이렇게 없냐는 거지. 그리고 정말 신이라는 게 있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중을 해야 되냐는 거지. 그치? 네네. 근데 싫든 좋든 존중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야, 본인들은. 가장 큰건 개도 안 먹는 돈이야. 왜 이렇게 두부 둘이서 버는데 왜 이렇게 안 모여져? 하나를 버는데 셋이 나가야 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모님들부터 보자고. 양쪽, 친정이나 시댁이나 자네나 자네 남편이나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공통된 게. 부모 형제 덕이 전혀 없다야. 니네들이 돌봐드리고 챙겨주면 모를까, 뭐 받을 게 어디서 1도 안 네. 나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부모님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지. 힘들게 어렵게.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에는 양가 집안으로 한쪽 집안에는 승이 있고 스님이 있고
한쪽 집안으로는 나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또 그 위에 증조자에는 정말 손들이 많아. 손들이 많다는 거는 임신, 풍천 임씨라고 그랬잖아. 임신애가 손이 귀했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할아버지들이 바람을, 여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많이 폈는지 배다른 승씨들, 양자들 막 이런 게 맞아요. 되게 많아. 양쪽 집안 다 똑같이. 불가에서도 보면 그 윤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상들이 복잡하니까 이게 계속 후손까지 내려오면서도 계속 복잡해져. 복잡하다는 건 안 풀린다는 거야. 좀 아까 딸내미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지. 성격 못됐다고. 저렇게 좋을 땐 좋은데 저것이 꼬라지 낼 때는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네네 집에는 서열 관계가 바뀌었어. 아, 네. 저것이 넘버원. 몇 남매를 뒀는지 모르겠어. 얘 말고 하나 더 있어? 네네. 아들? 아니, 딸이에요. 몇 살 그거예요? 지금 21살. 21살이면 뭐야? 말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열관계가 큰딸이 왕고, 응?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둘째 딸, 그리고 너, 자네가 막내야, 엄마가. 서열관계가 이렇단 말이지.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지 말아야 될 거를 딸들한테 특히 큰애한테는 몰빵을 해준 격이지. 몰빵을 해줬다는 건 뭐야? 신가분이네, 신의 풍파네, 조상의 풍파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 거를 갖다가 몰빵을 해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또 다른 나. 그러니까 그냥 너 A라고 할게. 내가 이름을 대기는 그러니까 우리 A도 보면은 여기 안에 또 다른 A가 있는 거야. 또 다른 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학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학교는 가고 있니? 졸업하고 지금 딸은 편입 준비하고 있어. 편입?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돈 좀 벌지 또 편입하려고? 돈을 벌었다가 퇴사하고 이제 편입 준비를. 어떤 거 전공할 거야? 그건 아직 못 정했어요. 원래야 회계 쪽이어서 지금은 이제 못 정했어요. 회계가 맞디 너하고? 다들 맞다고 하는데 저는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누가 너한테 맞대? 회사에서나 뭐 그런 너 일을 일하는 쪽으로? 네, 그런 면에서는 잘하니까 그래도. 일은 너가 꼭 회계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일은 잘할 거야. 우리 A가 또 다른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야 된다. 그럼 여자니까 씻고 그래도 분일에도 바르고 립스틱에도 찍어 바르고 이러면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잖아. 또 엄마가 깨울 것이고 한쪽 마음에서는 일어나야 된다. 근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5분만 더. 그 5분 더 자면 뭐가 낫다고. 네 마음속에 또 다른 네가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거든. 그 직성이 나는 무당이니까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100으로 보자고. 쟤 95. 쟤네 아빠 90. 둘째 딸 90. 자네는 85. 꿈 같은 거 꾸면 정말 기가 막히게 꿀 거야. 그리고 사람들 조그만 게 벌써 사람도 정말 잘 봐. 일단 잘 본다는 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아닌 사람. 그런 쪽으로. 그리고 자기를 누가 이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귀신같이. 그런 신 기운이 몰빵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서열 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라고. 이해가? 네네. 둘째도 마찬가지고. 조상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이러고 살 게 아니야. 자네는 정말 3년에 한 번씩 소위 굿즈 자네 상담하러 간 게 우리가 처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데 가서 보면은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꼭 그래도 정성 좀 드려라 뭐 이런 얘기 꼭 맞아요. 드렸을 거라고 봐. 그렇게 드렸으면 지금보단 나았지 않을까. 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도 되지만 자네네는 아니야. 왜? 졸업해서 23살 나이에 벌써 돈을 벌고 지가 웬만큼 벌은 거 가지고 지 돈으로 편입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아이는 야무지다는 거야. 네. 엄마, 아빠 당신들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 네. 근데 세상이라는 게 47년 살아봐서 알잖아. 노력 안 한 적이 있어?
47년 살아온 동안 노력 안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계속 했죠. 그래도 50줄에 가까우니까 자기도 알 거 아니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잘 풀릴 때가 있어. 남편도 잘 되고 자네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 해주고 잘 될 때가 있어. 그건 잠시 잠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밑돌 빼도 윗돌 갠다고. 응? 남편이 사업이라도 했을 때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자네가 벌었다가 채우기도 하고 빚 얻어서 채우기도 해야 되고 매달 카드값 나오는 달이 쫄려야 되고 계속 또 거기다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둘째도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목돈 들어갈 일이 그때마다 전전긍긍. 왜 그러냐에 되냐는 거지. 얘기했잖아. 한 사람은 스님이 돼서 108염조를 걸고 스님의 길을 가야 되는 어떻게 산천에서 도나 닦고 있고 있어야 될 남자가 또 한 여자는 신을 섬기면서 이루고 살아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지. 그것부터 잘못된 거지. 그리고 궁합적으로 아까 원진이라고 했잖아. 정말 안 맞는 살이지.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잘 살고 있다? 이거는 신이 도와주지 않고서 하늘이 개벽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 그대로 세상에 풍파를 갖다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이 아빠를 만난 거지. 근데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야. 팔자 센 사람이 팔자 센 사람 만나지는 거야. 이해가? 네. 절대로 팔자 센 사람이 팔자가 약하고 사주가 좋은 사람 절대로 안 만나죠. 왜? 이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찌근덕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운명적으로 갖다 붙여놓는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 얘네들은 그렇게 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네 부모님들이 자네들 이렇게 살게 했으면 자네마저라도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빠랑 이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받은 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집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면서 이제 번 돈으로 집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처럼 살지 말게 하자. 그래서 딸한테 어떻게든 유산이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집을 번 돈으로 집을 사서 또 그거에서 뭐 어떻게 재개발이 돼서 집을 입주를 하면서 또 내 앞으로 대출이 또 되니까 대출이 엄청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아침에 가서 집에 오면 10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대출금 갚느라고 일을 다니는 거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서 그거는 잡지 말았어야 돼. 어떤 걸요? 마지막에 제 앞으로 해주려고 했다는 그 문서. 그거요? 안 줘보세요. 그거는 그대로 저 이름을 했다가 그냥 딸로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만 생각해봐. 그거 잡으면서 우리가 문서라는 것도 문서 운이 들었을 때 잡아서 딸을 주건 큰애를 주건 둘째를 주건 관계가 없어. 문제가 안 돼. 아, 바꾸는 근데 내가. 그거 바꾼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게 문서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닌 문서를 갖다가 받거나 잡게 되면은 그 돈을 갖다 갚아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 거기에다가 이율도 이자도 절대 싸지 않은 이자를 쓰게 되거든. 네, 맞아요. 그거야. 그게 문서 운이 없을 때 문서를 잡게 되면은 그렇게 무리수가 따르는 거지. 아, 그래서 그리고 네. 우리 엄마는 잘 들어. 네. 자네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네. 부모님처럼 살지 말겠다고 하면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그런 걸 안 준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저는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고 싶어서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준 거야. 그게 화근이 될 거라고. 잘 갚아나가고 잘하면 돼. 몸이 얘기했잖아. 아까 몸 관리하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러 나가는 거야. 근데 자네는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엄마도 자네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운세에 딱 지금 들어와 있거든. 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병을 얻어도 이럴 때 병을 얻거든. 아, 네. 그럼 그거 못 벌게 되면 저 집이 제 명의로 돼 있으면 그게 대출이나 그런 걸 다 갚으려 그게 딸 집이 되는 거지. 딸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빚을 전개해 준 거야. 그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해결을 못한다? 어려서부터 신용불량 되겠지. 그게 그래서 문서가 들었을 때 잡는 문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들어. 네. 정말 중요한 거니까. 27, 37, 47, 57, 61, 67, 77 이렇게 해서 성주라고 그래.
풍천 임씨라고 했잖아. 신씨지만 풍천 임신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자네도 언젠간 죽겠지. 나도 죽고 자네는 임신의 귀신이 되는 거야. 신신의 귀신이 아니라. 임신의 가장 높은 양반이 성주라고 계셔. 기본적으로 12대에서 13대조 사이에 계셔. 그러면 그분들이 7,800년 대신 임신의 큰 조상 신이셔. 그분이 성주로 계시면서 임신의 모든 후손들을 갖다 다 관리를 하셔. 기륭화복을 다. 자네한테는 삼재가 들어오면서 57가지 쓰라고 10년짜리 큰 운을 주셨거든. 네. 근데 그 운은 임씨 그 성주님한테 제대로 잔치를 벌이고 운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형편이나 여유가 없다 보니 무시하고 살거든. 생일이 몇 월 달이야? 8월 3일. 8월 한가위가 있는 8월 달 있잖아. 제복은 있어. 제복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두막살이라도 어쨌든 자네네 집이 있는 거고 또 아이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거고. 남편은 생일이 언제? 아, 아까 4월 저, 아까면 4월 열이 네, 4월 21일 그걸로 하죠. 21일 아니야. 4월 아, 12일이 맞아. 그러니까 남편은 또 그러니까 사업은 하지 마시라고 그래. 어. 대가리 팔자가 아니니까. 오노 팔자가 아니야. 사장 하면 안 돼.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거고. 근데 세상이 안 받쳐주고 시절이 안 받쳐줘서 안 풀리는 얘기인데. 그렇게 대운이 자네한테 들어왔거든.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만 자네 집에는 자네가 기둥이야. 자네가 극성을 떨고 자네가 움직여야만 살아가는 집이라는 뜻이야. 극성스러운 우리 엄마들을 생각하면 딱 그게 자네 얘기라고 보시면 돼. 10년의 운까지 들었는데 그 운이 본인이 3재까지 들어와 있어. 이 운이라는 거는 받아야 좋은 거지 안 받으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악재가 없어. 3재 들어오면서 강한 3재로 들어와, 악은 아니라 센 3재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센 3재에다가 10년의 대운까지 들어와 있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지. 여자들 부인병 철저하게 관리하고 뼈다공, 척추, 관절 이런 거 그리고 여자들 그 신장 콩팥 이런 거 있잖아. 관리 정말 잘해. 맞아요. 자네는 병을 얻으라는 수준이거든. 있는 돈을 더 까먹으라는 수준이거든. 이럴 때 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운 받고 살아야 돼. 한 번쯤은 조상인의 신인의 이런 양반들한테 잔치 한번 열어드려. 그게 딱 자네라는 거지. 왜? 한 집안에 삼재가 3명이면 누구나 죽어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안 좋다는 건데 어쨌든 엄마하고 큰딸이 삼재잖아. 겸사겸사 안 좋은 거는 미리 막고 가라고 해주고 싶어. 그래서 자네가 힘든 거야. 유독 금년 들었으면서 더더욱 불안하고 남편은 혈압 좀 조심하시라고 그러고. 혈압이요? 혈압약 같은 거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그 집안 임신애가 그 혈압이 좀 대대손손이 좀 안 좋아. 그래서 풍 같은 것도 좀 많이 있는 집안이야. 선대 대우상들도 풍으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 정말 문서 그거는 몸 관리 잘하셔.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해. 네. 그럼 그냥 그 지금 방법은 그거네요. 그 기도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잘 풀리게 하려면 그런 그건 성주 신 성주 운 지금 이게 1, 2년 좋은 운이 아니라 얘기했잖아. 자네가 57가지 쓸 수 있는 크만 10년짜리 큰 운이라는 거 대운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아서 이제 대출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지금 내놔도 안 팔릴 거야. 시절이 또 시국이 그렇잖아. 부동산이 또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때 잡아서 하는 형국이니까 그게 본인들을 발등을 찍게 되는 거지. 매매를 해서 처분해버리고 그냥 싹 털어버리면 좋겠잖아. 네. 매매도 안 될 거라는 거지. 정말 나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하는 뜻은 너무도 좋았지. 근데 그게 아이한테 심부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그럼 선생님 그러면 딱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은 현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몸 관리하고 이렇게 일을 계속 밥은 멍충이야.
진짜 엄마 잘 들어. 옛날부터 우리 집안 애들 보면 할아버지들이 빌고 남자들이 빌지 않고 살았어. 네. 우리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빌고 막 그랬듯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절간을 가서 빌어도 자네가 빌어야 되는 거고 아, 조상들한테 빌어도 자네가 빌으셔야 되는 거거든. 딱 하나. 참 자네는 보면 고음 같아요. 네네. 정말 빌고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 당신. 남편 지금 이렇게 별거 다 해보잖아. 롤러코스터 같은 52년 삶을 살고 있잖아. 남편은 남편대로, 자네는 자네대로. 그래도 세상이 도왔는지 아니 신이 도왔는지 조상이 도왔는지 아무튼 오두막살이라도 빚을 떠안고 있더라도 자네 집 살고 있는 거는 그만큼 두 사람이 노력한 결실이겠지. 여기서 살다가 저기를 가더라도 우리 무당들은 그래. 내가 여기서 살다가 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떡을 쪄놓고 이 터에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살아도 지내고 가. 또 새로운 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가는 곳에서도 고사를 지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네 자체가 그렇게 빌고 사셔야 되는 양반이라는 거지. 그건 뭐겠어. 집을 새로 사건 아니면 딸한테 뭐 잡아서 뭘 하건 자네가 정말 이 신이나 조상이나 고사나 뭐 구신 정말 안 하고 살았거든. 그게 이제는 정말 절실하도록 필요할 때가 왔다는 거지. 네네. 네. 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해. 분명히 나만 이런 소리 한 게 아닐 거야. 자기는 가는 데마다 다 그랬을 거라고. 본인이 본인 점을 치고 있잖아. 나한테 오늘 가면은 분명히 유튜브를 찍고 이러고는 있지만 자네 나한테 무슨 얘기 들을지 자네가 벌써 느끼고 벌써 준비하고 왔거든. 나한테 확인만 받아가는 격인 거야 오늘.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끔 대세일 때 보면은 제가 눈이 좀 돌을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 아까 했잖아. 제 내면에 있는 직성에서 확 하는 거거든. 너도 가만 봐봐. 편입을 준비하고 있잖아. 회계 같은 것도 정말 잘 맞는데 뭐가 맞을까요? 조금 아쉬웠다면 너는 경찰 이렇게 이런 쪽도 정말 잘 맞는다. 숫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찰대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데도 너하고 잘 맞는데 그쪽으로 좀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아쉽다. 회계사도 봐. 회계를 전공했지만 네가 회계사가 된 건 아니잖아. 그치? 뭐냐면 이름 있는 직업을 너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 아니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됐건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경찰대라도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탄탄한 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진로가 조금 잘못됐다. 물론 제가 고집스러워 고집 피운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편입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번 봐봐. 너는 그리고 일반적인 일보다는 공무원적인 일이 정말 더 잘 맞아. 그러니까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9급 공무원이 아니라 7급부터 한번 도전해보고 9급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무원 쪽이가 정말 잘 맞아. 은행원은요? 원래 은행원이 꿈이었어서. 은행원도 잘 맞겠지. 근데 은행원보다는 세상에서 네가 더 클려면은 은행원도 맞겠지만 7급 공무원 쪽이 그런 쪽이 더 맞을 거예요. 막연히 회사원 이런 것보다도. 저거는 꽃을 달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제 가졌을 때 집안에 분명히 산을 건드렸던 아니면 초상이 있던 분명히 뭔가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애상문이라는 게 끼어서 평생 공부 잘해. 너 근데 수능에서 배려버렸을 거야. 네, 안 봤어. 그치? 왜냐하면 가다가 지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거든. 갈수록 그 시험이라는 관문이 있으면 계속 얘가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누락이 되고 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가 포기를 하게 되고 접어버리게 되고 그게 애상문이라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럼 평소에는 겨울... 공부 정말 잘하거든. 아, 맞아요. 평소에는 잘하다가 그 시험이라는 거 그 이상하게 그 시험 보기 없다고 들었는데 그 시험 보기 없는 게 애상문. 애기 때 상문이 쳐진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시험 볼 일이 있고 중대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 예를 들어 아까 애들한테 얘한테 안 좋은 기운은 몰빵해줬다는 얘기가 그거야. 지가 어찌됐든 열심히 일해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막연해. 편입을 준비할 사람이 막연하단 말이지 지금. 거기에다 어찌됐든 부모 도움 안 받고 네가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 또 분명히 편입이라는 걸 하려면 시험이라는 걸 또 봐야 될 거야. 그치? 내가 지금 얘기한 7급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은행원도 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능력돼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오? 그렇잖아? 거기서 주저앉는다고. 그래서 그런 애상문 같은 게 들어있으면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23살이야 꿈 많은 아가씨란 말이지. 근데 저 애가 가면서 한 번씩 기복 있어도 스톱해봐. 스톱해봐. 그럼 저 꿈 많은 게 어떻게 있어? 계속 접어지겠지. 금전적으로 아이한테 유산 쪽으로 준 거는 부모들이 정말 잘했지만 그것도 때가 됐을 때 주는 거하고 정작 그게 발목을 묶는 수가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런 저런 애상문 진작에 가서 풀어줬으면 지금보단 제가 더 잘 돼 있을 거라는 거 보지. 어차피 억지로진 물이지만 근데 이제 23살이야. 지금도 더 3, 4년 공부해서 얻는 것과 뭐든지 또 도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애상문이라는 게 풀어지게 되면 용기가 나, 자신감이 있어. 지금은 막연한 거야. 모든 게 사회생활도 뭐 회계이사 그쪽에 일도 했지만 해야 되는가 보다. 벌어야 되니까, 놀 수 없으니까 일단 벌긴 했지만 자신이 없어. 자신도 없고 또 일을 하면서 재미도 없고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성취욕이라는 걸 느껴야 되잖아. 그게 없단 말이지. 애기 때부터 안 좋은 기운 하나가 탁 잡혀있는 거지, 딸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건데, 전에. 전에 무당집 같은데 자주 가서. 전에 와서 기억이 안 나. 서울에 그 작은 딸도 그렇고 직업이 지금 작은 딸은 대학생이니까. 전공이 뭐예요? 관광이요. 동생 관광. 그쪽으로 맞아. 맞아요? 그럼 승무원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맞지. 왜냐면 걔는 기집애인데도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걔는 역마가 두 개가 보이니까. 역마가 두 개 보인다는 걸 돌아다녀야 돼. 집에도 노는 날 집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걔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들 같아. 성격이나 이런 게. 아 맞아요. 생일이 언제? 5월이에요. 그 동생이요? 동생은 5월 10일. 양력이잖아. 7월 달이고 해. 양력이잖아 그럼. 네 양력으로. 양력으로 5월 10?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것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제 21살밖에 안 된 게 이제 지가 진짜 어른인 양 어른 행세 할 거 다 하고 다닌다. 물론 성인이 되긴 했지만 야, 꼴값이라는 얘기 있지. 가짠다는 말 있지. 아주 지랄을 하는 거야 쬐끄만 게. 좀 세요. 얘네들은 결혼은 언제 하면 제일 적정할까요? 시끄러 23살한테 무슨 결혼을 물어봐. 아니 얘가 궁금했어요. 안 물어보고 있었어. 지금 대신 물어보고 있어. 앞으로 10년. 10년이에요? 있잖아. 말 나온 김에 항상 여기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라. 너 이쪽에가 되게 약해. 주지 말아야 될 거는 그것도 물려줬어. 너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 마법 걸릴 때 너 되게 안 좋을 거야. 통증도 있고 날에 좀 차이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되게 차가워 여기가 아래가. 항상 잘 때도 조그만 이렇게 전기 담요 같은 거 요만한 패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달고 그거 좀 따뜻하게 그쪽 아랫배 좀 따뜻하게 해 무사로. 쬐끄만 게 무슨 결혼을 나도 안 해봤어 임마. 니네 아빠하고 동갑인데 나도 안 해봤어. 30 초반은 돼야 돼. 30 초반. 연애 많이 해보고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보고 그래. 결혼은 절대 빨리 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 네. 사랑 열심히 하고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은 맨 놈 못 만나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치? 맨 놈 많이 만나보고 이놈 저놈 저 새끼 이 새끼까지 다 보고 하려면은 결혼이란 건 천천히 가야지.